달하십시오. 사랑의 성령님, 사랑의 성령님, 시편 1편을 묵상합니다. 시편 1편을 묵상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감동을,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감동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고 큐티 책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아무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할 수 있는 장소로 지금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이게 큐티 성공률 90%, 이걸 안 하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 90%. 패디 집사님, 자녀분이 계시죠? 막둥이가 지금 몇 살이죠? 25살. 자, 25살짜리가요 어머니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도록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뻐서 너무너무 예뻐서.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실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나가서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귀를 쫑긋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다 주지. 뭐가 필요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어릴 때 부산에 남천교회를 다녔는데 참 안광현 목사님이 그 연세 드신 분이 노력하셔서 결국에는 헌신하셔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셔서 은퇴를 하시는데 이미 교회는 다 지어졌잖아요. 너무너무 예쁘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어릴 때 보니까 목회자들 선을 보시더라고. 그죠? 이제 이대 담임을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으로 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무겁게, 정말 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몇 분의 목사님이 지나가셨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파자마 입고 보시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침대에서 베개 깔고 그렇게 보셔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화장실에서 그렇게 보셔서 되겠습니까? 막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뭐라 했겠어요? 저분이구나. 그분이 담임이 되셨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이 담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거기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있는 거죠. 저희 전도사, 처음 전도사로 나갔을 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었는데, 그분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마룻바닥에서 자고 그러셨던 분이셔요. 제 신학교 교수님으로 이렇게 강의를, 신학교 다닐 때 강의를 듣는데 저보다 더 많이 핍박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가서 섬겼는데요. 이제 그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불경기가 없다. 불경기가 없다. 예. 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불경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공과 실패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 세상이 지금 경기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경기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의 성공과 실패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 그 행동이 90%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하시는 분 여기 몇 분이 계실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큐티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큐티를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희박해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힘들죠. 왜? 내 생각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1분을 하더라도, 5분을 하더라도, 10분을 하더라도 그런 하트를 가지고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중하게 얘기는. 그래서 큐티는 하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트가 중요하다. 바이블 스터디 여러분 바이블 스터디 해보세요. 왜 목회자가 넘어갑니까? 왜 신학교 총장이 넘어갑니까? 간단한 거죠.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넘어가는 거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심플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춘다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 그분이 넘어가겠냐고요? 안 넘어가요. 유진선 목사님이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유진선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권사님, 유진선 목사님이 권사님 보고 이런 이야기,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님, 큐티하는 목사님은 안 넘어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려고 하는 그런 리얼 콰이어 타임을 하시는 목사님은 요 템테이션에 빠질 수 있지만 금방 헤어나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내가 힘들었는데 돌아서서 내일 아침에 또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는데 어떻게 그분이 넘어가겠냐고요. 그 거룩한 습관이 들어져 있으면 네블네블 넘어가지 않는 거죠. 여기 저희 아내가 룸메이트예요. 제 룸메이트예요. 괜찮죠? 네. 아내가 얼마나 참 귀하고 좋은지 얼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큐티는 성경이 읽어지네. 이거는 성경 전체를 알아가는 정말 좋은 툴이야. 저분이 저래봬도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반 졸업생이에요. 네, 졸업할 때 상은 못 받았지만 졸업생이에요. 그러면 졸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분이 커피 브레이크의 리더를요 하시는 분. 1년 만에 픽업 돼가지고 커피 브레이크 리더를 했어요. 그것도 두 군데씩이나 두 탕씩 뛰어가면서. 커피 브레이크는 성경을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거다.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을 통틀어서 아웃라인을 잡아주는데 좋은 거고,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는 성경 하나하나를 정말 균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큐티는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더라. 역시 룸메이트답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그 수준까지 가셨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 거 없어요. 다음에 목사님 쓰세요. 네. 둘이 제가 앉아 있을 테니까.
큐티는요,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6일을 우리가 1966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 생일이 아니라, 한 영혼이 거룩한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66일간에 자신의 삶을 쉐어링하고 나누는 작업이 있을 때 그 영혼이 오늘 큐티인으로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것이 큐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습관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훈련은 센 게 좋습니까? 가벼운 게 좋습니까?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3주 훈련을 받았는데 저쪽에 카메라를 찍고 계시는 분은 해병대 출신입니다. 집사님 몇 년을 그때는 몇 년이었습니까? 해병대가 3년. 저는 18방입니다. 3주 훈련 받고 저는 발이 평발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창피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누구든지 간에 해병대를 가고 나면 그분들은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해냅니다. 해냅니다. 왜냐하면 뭐가 강했기 때문에 훈련이 강합니다. 여러분, 화요 타임을요. 화요 타임에 제일 첫 번째 트레이닝이 뭐냐고 하면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LA에 가면 수요일날 큐티방 모임을 하시는 누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쪽에 가면 그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연말이 되든 새해가 되든 안 빠지고 모입니다. 우리는 방학 없었어요. 방학이 없습니다. 그 동네는. 그 꾸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큐티는 꾸준함입니다. 네, 그렇게 거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그 다음 파트가 제일 안 되는 파트가 뭐냐고 하면 묵상 질문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그 훈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읽기 기도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1편. 자, 여기 묵상 질문 연습과 적용 했는데 그림 있죠? 제 그림 제일 위에 뭐라고 해놨어요? 묵상 질문 연습과 적용 연습. 그렇게 했죠? 네. 자, 여러분에게 두 장을 나눠준 이유는 뭐냐고 하면요. 이걸 한 장을 넘겨버리면, 앞에 글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 옆으로 놓고 따로 한 장을 더 드린 거예요. 그림에 보면 다다다다다다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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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가 막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옆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게도 뭔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자, 예수님이 말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버리잖아요. 이건 안 된다. 여러분 큐티인은 10분을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자, 5분은 내가 말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5분은 내가 말하고, 5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두자. 여러분, 이게 거룩하게 저런 습관. 여러분, 이게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30분을 기도할 것 같으면 15분 정도는 내가 이야기하고 15분 정도는 여러분 리스닝, 들으셔야 돼요. 주의 음성을. 목사님, 제가 뭔데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다. 하나님은 들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러나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봉사가 태양이 있다고 생각하나, 태양이, 봉사가 아무리 태양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태양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도 그렇게 믿어버리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프로치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어졌죠. 자, 우리가 이제 시편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성경 읽을 때 몇 번 읽으라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소리 내어서. 자,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진리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심판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러분 지금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세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밑줄을 그어 내 마음에 터치되는 말씀을 밑줄을 그어라 그랬죠? 그렇죠? 자, 1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 리얼 큐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터치되는 것을 보시면서 줄을 그으십시오. 줄을 그으셨어요. 여러 개가 나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하나만 나와도 괜찮고요. 내 마음에 터치되는 말씀을 밑줄을 쭉쭉 그어가세요. 제가 여러분 큐티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밑줄을 그으세요. 큐티책을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반품 안 받아줍니다. 예. 손 사모님은 저를 자꾸만 비웃는데 이러지 마시고 자 하셨습니까? 그러면 시간 많이 올려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써니 집사님 혹시 밑줄 그으셨어요? 네. 예, 몇 개 그 밑줄 그은 것만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 또 있으세요? 그렇게 두 줄 두 개 정도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추선희 집사님 혹시 밑줄 그 마음에 와닿는 거 밑줄 그으신 거 있으세요? 오직 여호와의 예 또 그거 하나만 예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만 자 우리 제니 집사님 그 거기 같아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는 묵상하는도다. 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안 갔구만 집사님. 훨씬 많은데.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제가 사랑하는 우리 홍영사님. 저는 1절에는 악인들의 꾀, 밑에는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에 밑줄들을 좀 걷고요. 예. 4절에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이라 그랬는데 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면서 그렇지에 동그라미를 동그라미까지 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고수는 동그라미도 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을 때 무슨 묵상 말씀을 찾으라? 한절 묵상 말씀. 자 세 번째 눈과 마음으로 보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강하게 터치되는 거 하나만 한 단어도 좋고 한 센텐스도 좋고 한 절도 좋아요. 그 대신에 한 주제만 찾아야 돼. 한 주제만. 한 주제만 찾으셔야 돼. 한 주제만. 제가 세 분에게 좀 물어볼 겁니다.
그레이스 집사님한테 패트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사라 집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주제만 묵상 말씀 한 주제만 자 하셨어요? 자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 몇 절에 뭐 2절 말씀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잡히셨어요.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좀 박스 치고 딱 그거 하나 박스 치고 패티 집사님 네, 저도 똑같은 거 있는 오케이 노 프라블 예, 예. 율법을 주야로 묵상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라 집사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그쵸? 예.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죠. 우리 사모님 어디 아, 저도 2절에 오직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에 동그라미를 치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자 다른 분에게 시간 관계상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만 잡으셨어요? 하나만 잡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만 잡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다 잡으셨어요? 다 잡으셨죠? 자 여기서부터 묵상 질문법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절 묵상 말씀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묵상 질문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묵상 질문과 마지막 묵상 질문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묵상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이 말씀이 나에게 터치 되었는가요? 그게 나와 있죠. 그죠? 우리 교재에 다 기록되어 있죠? 왜 이 말씀이 나에게 터치가 되었나요? 자, 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물었지요. 자, 우리 제니 집사님. 자, 여러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왔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게 터치가 된 거예요. 그렇죠? 1절부터 여러 가지 말, 뭐 시냇가에 물도 있고 그렇죠? 또 열매도 있고 그렇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좋은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탁 와닿았다고요. 왜 그 말씀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와닿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리고 노트에 적으세요.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가를 찾는 거예요. 사모님은 오직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쳤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오직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봤을까? 오직에 뭔가 썸띵이 있다라고 하는 사라 집사님은 뭐죠?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걸 왜 다른 말도 많이 있는데 그게 나에게 터치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세 분은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왜 그 말씀이 터치됐을까라고. 다른 말씀 많이 있는데 자, 됐습니까? 자, 우리 거의 전문가 수준인 우리 사모님부터 한번. 예. 아, 제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줄을 치면 친 거에 대해서 예.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까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예. 요즘 나의 일상에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요즘 나의 일상에서 일상에서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누가 큐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요즘 나의 일상에서, 예, 사모님. 아침 저녁으로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고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생각들과 나의 생각들, 염려들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먼저인 것 같아서 그래서 때문에로 끝내보세요. 때문에로. 다시 한번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았다라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요즘 나의 일상에서 주에도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을 때 세상의 염려와 나의 생각들 때문에. 아멘! 박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나에게 터치되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말의 끝이 때문에로 가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구나 라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사라 집사님. 때문에를 넣고 문장을 만들어 보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네. 제가 정해놓은 것들이나 꼭 해야 할 것들을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한테 율법을 정해놓은 걸 어차피 할 일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한테 좀 아멘 하이파이브. 자, 모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즐거움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뭔가 율법에 매여가지고 어떤 것이 틀에 매여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오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터치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정황을, 절대로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터치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제니 집사님.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예. 예. 저는 복 있는 사람. 예.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요. 성령님께 물어봤을 때 내가 항상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늘 복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복하면 탁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평소에 내가 생각이 그거니까.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시면 저는 요즘 나의 일상에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를 묵상하는 항상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제니 집사님, 제가 멀어서 하이파이브를 못하겠거든요. 하이파이브. 내가 일상에서 뭐예요? 분주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에 잡혔다고요? 묵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의 정황을 절대로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뭐라고 해야 하면 좋을까요?